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이라 하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조업자는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생산 과정에 있는 그 자산까지를 전부 다 재고자산에 포함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재고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의 종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품. 전산에게 2급 시험에서 실무 시험 시에 하나만 나옵니다. 상품. 예, 상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것을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예, 지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이런 문구를 잘 보시고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상품은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을 할 경우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 토지, 건물 등이 상품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론 시험 대비해서 알아두셔야 될 계정 과목이 더 있습니다. 제품, 그다음에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저장품, 시송품, 적송품, 위착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품을 만들려면 원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또는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이렇게 돼 있으므로 이런 계정들도 전부 다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현재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반제품이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품의 대표적인 것은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이렇게 돼 있어서 재고자산의 그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 저장품입니다. 그다음에 시송품은 뭐냐면 시험 삼아서 써보라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시라고 그렇게 판매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적송품은요, 우리가 직접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우리 대신에 팔아주는 수탁자를 선정해서요, 그 수탁자한테 물건을 주고 팔아달라고 할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자, 마지막에 위착품은 외국 회사로부터 주로 물건을 사올 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매입할 경우 아직 도착되지 않은 상품 등을 말합니다. 외국 회사로부터 우리나라 회사로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조건에 선적지로 돼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매입하고 있다면, 현재 운송 중에 있는 그 상품을 위착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럴 때 쓰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쭉 한번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매입 시에 직접적으로 관여돼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 해당되는 비용은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 부대비용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운임입니다. 운임. 상품을 매입할 때 우리가 운임을 부담을 하고 매입을 한다면 운임까지 줘야지 우리 회사의 상품이 되는 것이므로 운임은 상품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대비용은 매입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고요. 반품, 매입 환출이라고 그러고요. 애누리, 할인받은 금액은 매입에서 뺍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포함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고자산의 순매입액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기적인 탭에 있는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중요 표시 한번 합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상사에서 상품 10만원어치를 매입하면서 운임 만원을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상품과 운임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운임은요, 상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품 11만원, 대변의 현금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운임이 나오다 보면 운반비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들 나시는데요. 운반비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또는 팔면서 우리가 운임을 부담했을 때 그럴 때 운반비 씁니다. 운반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팔면서 우리가 운임을 부담했다 그럴 때 운반비 쓰세요. 두 번째, 매입 환출 및 애누리하고 매입 할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취득원가에서는 첫 번째, 매입 시에 발생되는 부대 비용을 알아야 되고요. 운임, 2급 시험에 운임이 나옵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빼야 되는 계정,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이거는 취득원가에서 포함시키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차감하는 거죠. 이두 개의 계정은 자산에서 차감함으로 대변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는 계정이거든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하고자 할때 반품, 그 다음에 물건의 불량, 파손, 결함으로 애누리 받은 게 있다라고 그러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로 처리합니다. 매입 애누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출은 반품입니다. 자, 매입 할인은요,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고 약정서를 썼는데 그 약정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가 돼 있고 그 기재에 따라서 대금을 빨리 갚았을 때 상대방이 깎아주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 깎는 거라고 그래야 되겠죠. 즉, 약정에는 보통 가로 있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 문구를 해석해 주면 30일 내에 갚아라, 20일 내에 갚으면 1% 할인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20일 내에 갚을 수도 있죠. 우리의 자금 사정이 좋으면. 그러면 깎아줄 거 아니에요, 1%를. 그럴 때 매입 할인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약정에 따라서 할인받고 그러면 매입 할인 쓰시면 돼요. 다음에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1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운임 만 원을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결제는 상품 대금은 외상, 운임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운임은 상품에다 포함하는 거니까 상품 11만 원이고,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 쓰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현금. 그 밑에 있는 예제 보시죠. 매입한 상품의 일부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3만 원을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깎은 거죠. 3만 원 빼달라라고 그런 거고,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있어서 거기서 빼자라고 한 거고, 3만 원 깎은 것만큼은 상품의 원가에서 빼야 되므로 대변에다가 그 깎았다라고 그러면 불량으로 인해서 깎았다고 그런다면 이걸 애누리라고 그러거든요. 프로그램 있는 계정이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있어요. 이걸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대변에 써야 돼요, 무조건.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이 실기 시험에서, 즉 실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재고자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운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의 내용은요, 좀더 상품과 관련돼서, 재고자산이 상품과 관련돼서 기존의 회계책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좀더 심도 있게 좀더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 시험 대비를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상품 매매 시 회계 처리 방법하고, 그 다음에 수량 파악 방법, 그 다음에 단가 파악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수량 파악 방법과 단가 파악 방법은 이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 이 부분은
실기를 대비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각각 외우셔야 돼요. 수량 파악 방법 3개, 단가 파악 방법 5개가 있다는 거. 계속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는요, 하나의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단일 상품 회계 처리 방법과 여러 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분할 상품 회계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단일 상품 회계 처리 방법은 상품 계정 과목 하나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와도 상품, 팔아도 상품,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수 상품 계정이라고 그래서 분기법에 의한 게 있고, 혼합 상품 계정이라고 그래서 총기법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순수 상품 계정은요, 상품 계정 하나를 가지고 무조건 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사왔다 그러면 1,000원에 상품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 상품을 1,200원 받고 팔았다 그래도 대변에 상품 1,000원 이렇게 씁니다. 매입 시에 1,000원, 매출 시에도 1,000원. 오로지 상품이 하나만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되게끔 1,200원, 200원 더 붙여서 팔았다고 한다면,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니까 1,200원인데, 4번 예제처럼 그 이익 부분을 상품 매출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팔 때마다 계정 과목을 하나로 쓰고 금액도 딱 하나로 쓰기 때문에 원가로만 써 가기 때문에 팔 때마다 이 이익 부분에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예. 총기법은요, 상품을 팔 때는 사올 때는 원가로 적는데 팔 때는 그 원가와 이익을 합쳐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즉이 부분이 총기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좀 표시하면 되죠. 총기법이라면 대변에 상품 1,200, 차변에 외상매출금 1,200 이렇게 써요. 상품 매출 이익을 쓰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총기법입니다. 그래서 총기법으로 쓸 경우 차변의 상품하고 상품 정보 봤을 때 대변의 상품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게 되죠. 항상 대변에 있는 상품 금액이 같거나 클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시가가 하락해서 싸게 판다면 반대가 될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싸게 파는 거니까 차변보다는 대변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기말에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차익 부분을 한꺼번에 차변보다는 대변이 많이 발생된다면, 즉 이익이 발생된다면 차변보다 대변이 크는 거니까 그 이익 부분을 한꺼번에 매출 이익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으로 처리한다.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 더 편해요. 그리고 애누리 환출 할인 시에는 이 단일 상품을 회계 처리할 때 분기법이든 총기법이든 대변에다 이렇게 직접 애누리 환출 할인이 있다고 하면 대변에다 직접 상품이라고 씁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볼 때는 이 계정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럼 우리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그 회계 처리 방법은 뭐냐면, 분할 상품에 관계되는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분할 상품 회계 처리 방법은 상품을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면 2분법, 세 개로 나누면 3분법, 뭐 그렇게 계속 말하는데, 분할 상품으로 하든 단일 상품으로 하든 결론은 똑같아요. 예,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분할 상품으로 하면 관리하기가 좀더 편하죠. 분할 상품에서 가장 많이 썼던 거는 3분법입니다. 상품을 이월 상품 매입 매출 세 개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줄에다 밑줄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는 2분법을 쓰고 있어요. 상품 매출.
그리고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애누리, 할인, 그 다음에 환출이 발생했을 때그 관련된 계정으로 앞에서 배웠던 이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매입 환출 매입하고 매입 할인으로. 자, 그러면 먼저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인데 이분법을 먼저 학습하겠습니다. 이거는 실무시험 시에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실무시험 관련된 문제만 푼다면 따로 복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우리가 알아서 나쁜 건 없죠. 그 다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은 두 개의 계정으로 상품을 회계 처리합니다. 예, 상품을 사오면 상품이라고 쓰고요. 예, 상품을 팔면, 팔면은 이익 붙여서 팔죠? 그 이익을 매출총익이라고 그러는데 그 매출총익을 붙여서 팝니다. 그걸 상품 매출이라고 적어요. 상품을 사오면 차변에 적고요. 그 상품에 이익 붙여서 팔면 대변에 적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판 물건에 대해서, 물론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은 판 물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품 애누리 할인했다면 이 계정으로 빼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매입 쪽 순매입액이 계산이 되고, 순매입액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게 결론이 나오겠죠. 예. 상품을 판다는 거는 작년에 팔다 남은 거에다가 올해 사온 걸 더해서요. 올해 팔고 남은 걸 빼면 이게 팔린 겁니다. 상품을 계속 판매 나갔을 때이 상품 계정을 보고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상품 계정에서 상품 매출 원가를 산출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초 상품, 총 매입액, 환출 애누리, 할인, 기말 상품 빼면 매출 원가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회계 처리를 결산 시에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체 판매한 금액 손익계산서 쓰려면 총 매출액 쓰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 쓰죠? 상품 매출 그 밑에다 상품 매출 원가 써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판매한 거는 대변에 쓰고 혹시 팔면서 반품 애누리 할인해줬다 그러면 그건 이제 뺍니다. 이분법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결산이 되면 이제 두 개를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매출 원가를 산출하면서 매출 원가 비용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비용이거든요. 영업 비용. 이거는 영업 수익이죠. 상품 매출에 있는 그 수익 부분을 대변에다가 손익계정 대변에다 옮겨줬고 상품 계정에서 상품 매출 원가를 산출해서 상품 매출 원가 그 비용 계정을 차변에다 옮겨 적어요. 그래서 순이익을 알아냅니다. 그 이익을 알아내게 되면 이 이익 부분을 끝까지 다 계산하면 당기 순이익까지 나오니까 자본에다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리해 가는 게 재고자산의 상품입니다. 즉 상품과 상품 매출로 매입과 매출을 적고 상품 계정에서 팔려나간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해서 최종 결산 시에 회계 처리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수기로 했던 거는 뭐였냐면요. 분할에서는 3분법이었는데 이 상품을 갖다가 두 개로 더 쪼개요. 쪼개서 이월 상품하고 매입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상품 매출을 매출로 쓰는 겁니다. 상품 매출은 변함이 없고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하고 이 부분만 좀 달라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상품 계정에서 기초 상품하고 기말 상품까지를 다 포함을 하지만 3분법에서는 수기 시절에 그 3분법에서는 이 기초 상품과 기말 상품은 따로 2월 상품에서 관리해 갑니다. 계속 관리해 가고 이 2월 상품으로 처리한 기초 상품과 기말 상품은 매입하는 상품 금액이 확정이 되면 일정 시기에 매출 원가 계산할 때만 데이터를 가져다 써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매입 쪽에 보시면은 총 매입. 매입 부분 쓰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빼버리고요. 매출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고. 이분법하고. 2월 상품에 기초 상품하고 기말 상품이 있는데
매출원가 처리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되면, 1년에 한번 한다, 기말이 되면, 기초 상품하고 기말 상품이 결정이 되니까, 그 기초 상품하고 기말 상품을 매입 계정으로 대체를 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에 이월된 거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로 차기로 이월될 그 금액을 관리하는 계정이 이월 상품이고, 그 이월 상품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결국에는 매입 계정에서 계속 매입을 적어서 결국에는 이월 상품에 있는 기초하고 기말 걸 가져다가 결산 시에 매출원가를 산출해 가는 방법이죠. 이 방법도 상당히 관리하기 편해서 좋아요. 그러면 매입 계정이 바로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매입 계정을 통해서 결국에 매출원가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매출 계정에 있는 매출액하고 그 금액을 따져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 이 부분이 나와요. 3분법에서 매출원가를 산출할 때 필요한 계정이 뭐냐고 하면 매입 계정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수기 시절에는 항상 환출 및 애누리, 그 다음에 할인이 발생하면 단일 상품 계정이었을 때는 대변의 상품으로 처리하고요. 3분법이었을 때는 상품 사오는 게 매입이다 보니까 매입하는 상품에서 빼야 되므로 매입 계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오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팁에 나온 대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실무에서 재고장을 쓰려면 수량하고 그 물건의 단가, 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 수량 파악 방법하고 단가 파악하는 방법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수량 파악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지 재고 조사법, 줄여서 실사법이라고 그러고, 계속 기록법, 혼합법, 혼합법을 병행법이라고 합니다. 1, 2, 3번 중에 하나를 택해서 수량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면 돼요. 하나만 택해서 계속 기록하면 됩니다. 이게 다수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실사법은 뭐냐? 매입 수량만 장부에다 기록하고요. 매출한 수량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기말에, 즉, 재고 확인이 가능한 그 시점에, 기말에 실지 재고 조사를 해서 재고 수량을 파악해요. 그게 파악이 되면, 장부에 기록한 매입 수량, 즉, 장부에는 작년에 팔다 남은 거하고, 올해 매입한 수량이 써져 있거든요. 이두 개의 수량에서 재고조사한 기말 수량을 빼서 판매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수량 파악을 한다는 거는 몇개 사왔고, 그 다음에 몇개 남았냐, 몇개 남았느냐, 또몇개 팔았느냐, 이세 개를 파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재고조사법은 실지 재고조사를 통해서 그세 가지를 다 파악해 가는 거죠. 재고조사 해야지만 기말의 재고 수량을 알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알아내야지만 판매 수량을 알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건의 개수를 관리해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요, 단위당 원가가 적고, 단가가 작고, 그다음 입출고가 빈번한 상품 사용할 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기록법은요, 매입과 매출을 장부에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따라서 장부만 보면 매입과 매출 다 적었으니까 재고 수량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재고 조사는 하지 않는 방법이죠. 근데 불편한 거는 팔 때마다 계속 써야 되니까 힘듭니다. 물건 사온 거 쓰기는 편한데 판거 쓰기는 좀 힘들거든요.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방법은 주로 고가의 상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업종에서 적용하면 좋습니다. 혼합법은요,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건데,
어느 회사가 쓰는 거냐면 간모가 자주 발생하는 회사에서 쓰면 돼요. 여기서 간모가 뭐냐면요, 도난, 파손, 증발 이런 등의 사유로 장부의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할 때를 간모라고 합니다. 주로 유통업 쪽에서 간모가 많이 발생되는데, 간모가 많이 발생된다면 계속 기록법으로 장부에다 기록을 한후 장부에 재고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고에 가서 그 장부에 있는 재고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이 일치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창고까지 또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간모가 발생되면 3번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수량 파악할 때. 간모 부분은 언제든지 회계 처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간모가 있다면 그 부분을 회계 처리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번은 간모가 없을 경우에 주로 쓰시고, 간모가 발생된다라고 그런다면 좀 간모가 많아요. 그러면은 3번을 쓰기를 권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단가 파악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파악 방법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고 해서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방법이 회사한테 맞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회사 상품, 제품이 어느 방법에 가장 적절한지를 파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법은 개별적으로 판매한 그 물건들 하나하나의 원가를 일일이 관리해서 단가를 적는 방법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만 읽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예제를 좀 곁들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다. 이렇게 해보죠. 자, 장난감은 작년에 팔고 남아서 넘어온 게 전기요일분이 10개, 그 100원에 매입을 했다 해보죠. 자, 그리고 단기에 1월 2일자로 10개, 1월 3일자로 10개, 그 다음 1월 4일자로 15개 팔았다 해보겠습니다. 매입 부분의 단가가 다 변동이 조금씩 생기는 상황입니다. 팔 때는 마진을 붙여서 200원에 팔았어요. 이 부분은 이제 매출액이 돼요. 자, 그러면 자, 필요한 건 우리한테 팔려나간 거하고 팔려나간 원가하고 남아있는 원가죠. 그러면 개별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15개 팔았다 그랬을 때 똑같은 종류의 장난감이거든요. 15개 팔았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그 15개 단가 얼마짜리 팔았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장난감이 30개인데요, 100원짜리, 110원짜리, 120원짜리 원가가 그렇게 3개가 있어요. 매입시 원가가 다른 거. 똑같은 종류인데 조금씩 장난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장난감인데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면은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그걸 15개를 팔았는데 그 15개가 100원짜리 10개, 120원짜리 5개 판 거다. 그럼 그렇게 적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점을 잘 보면 종류와 수량이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면요, 이걸 팔고 사고를 자주 한다 그러면 장난감이 똑같은 건데 사왔을 때 내가 조금씩 더 주고 사왔다고 그걸 다른 진열대에다 놓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냥 똑같은 장난감은 똑같은 부분에다 놓습니다. 그게 섞여요, 말 그대로. 그러면 얼마짜리, 원가 얼마짜리 팔았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지 가장 정확하게 적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이 개별법은 사용하기가 불편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류하고 수량이 많으면 또 그렇고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인데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선입선출법은요, 2번의 선입선출법은
매입한 순서대로 팔린다라고 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그래서 15개 팔았다고 그랬을 때 선입선출법 방법으로 적어라 그러면 기초 10개 100원짜리에다 그 다음에 1월 2일에 매입한 110원짜리 5개가 팔린 거고 남아있는 거는 110원짜리 5개하고 120원짜리 10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재고장에다. 재고장은요 물건 매입한 원가하고 팔려나간 원가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후입선출법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사온 게 가장 먼저 팔린다라고 하는 방법이므로 똑같은 15개가 팔려도 120개 10개 팔리고 120원짜리 10개 팔리고 110원짜리 5개 팔았다 이렇게 적는 거고 남아있는 거는 110원짜리 5개하고 100원짜리 10개 남아있다 이렇게 적는 방법입니다. 따서 그렇게 적다 보니까 금액이 당연히 차이가 발생되죠. 발생되고 그 물가 오르고 떨어짐에 의해서 그 발생되는 그 방법의 회계 처리 방법의 차이로 발생되는 그 차액만큼 이 부등호가 나오게 돼요. 이 부등호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예. 이동평균법 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이동이라는 말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거거든요. 발생할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즉 매입할 때마다 처음에 기초 재고량 재고 수량이 10개였거든요. 100원짜리. 근데 그 뒤에 다시 매입을 했어요. 110원짜리 10개. 그럼 매입할 때마다 매입이 발생되면서 단가 차이가 변했잖아요. 바뀌었죠. 하나는 100원짜리고 하나는 110원이니까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놔요. 그러면 중간 가격이 될 거고 100원하고 110원에 그 다음에 또 120원짜리 사오면 또 그 정가하고 같이 합쳐서 또 평균을 내요. 그래서 판매할 때 그 평균 가격으로 팔고 매출원가를 평균가로 처리하고 팔려나간 매출원가를 평균가로 처리하고 남아있는 재고 수량도 항상 평균가로 하는 거예요. 계속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적어야 되니까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평균법으로 쓰는 방법 중에서 편한 거는 총평균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결산 시에 전체 평균을 한번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하고자 하는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그래서 원가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다는 그러한 예,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 쓰든지 간에 경영자가 하나를 택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그래서 물건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하나를 적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방법들은요. 우리가 여기 있는 방법들은 물가가 오르거나 떨어질 때 차이가 발생되는 거고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다 100원에 사온 거다 그러면 다 똑같아요. 결론이. 1번호 적든 2번호 적든 3번호 적든 4번호 적든 5번호 적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단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이 차이가 발생되면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될지가 경영자는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방법을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매출원가하고 당기순이익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기말 재고도 달라지고. 그래서 물가가 오를 때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를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기재했을 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선입선출법을 기재했을 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가장 크게 잡힙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팔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가장 최근에 사온 거고요. 가장 비싼 거죠.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당기순이익도 똑같이 되는데 부등호 보면 당기순이익도 똑같죠. 선입선출법은 싸게 사와서 물건 가격이 올랐을 때 비싸게 파는 것이므로 마진이 크게 남아요. 이익이 크게 남아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잡히는데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다 보니까 가장 비싸게 사온 물건의 원가를 먼저 팜으로 이익이 적게 잡힙니다. 이익이 적게 잡힌다는 말은 매출원가가 크게 잡힌다는 거니까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가장 크게 잡히죠. 가장 최근에 사온 걸 파는 것이므로 가장 비싼 거 팔잖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가 많이 돼요. 그래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 내고 싶다. 그럼 후입선출법으로. 아니다. 경영 성과를 많이 보고하고 싶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경영자가. 그래서 부등호
그 결론을 보고 경영자가 회사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요. 시험에는 물어봐요. 그냥 원가 계산하는 방법, 원가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 이걸 다른 말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라고도 그래요.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단점, 개별법 이렇게 있고요. 선입선출법 이렇게 있는데, 선입선출법의 그 장점이라 하면 물량이 흐른 걸 예측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크게 잡히고, 그 다음 기말의 재고는 가장 최근 걸로 잡힌다는 거고. 단점이라 하면, 먼저 매입한 게 먼저 팔리다 보니까, 매출한 시점에서 매출 원가는 가장 옛날 걸로 잡히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단점이 있어요. 후입선출법은요, 가장 나중에 매입한 물건이 먼저 판매되므로 매출 시점에서 그 매출에 해당되는 원가가 가장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되지만 물가 상승 시에는 이익이 낮게 계산되고 그다음에 기말의 재고 자산의 원가가 과거의 것으로 잡힌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판매되니까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고요. 자, 이런 거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품 재고장을 쓰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고장 쓰는 방법은 수량하고 그다음에 물건의 단가를 알아야 쓸수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를 하고 난 상태에서 이걸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하는 것이므로 해당되는 재고장에 하나 택했다 그러면 어느 방법으로 적었는지 옆에다 표시를 해야 돼요.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장 썼다면 선입선출법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재고장을 쓰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재고장을 쓰는 이 요령은요, 실무시험, 이론시험 다안 나와요. 근데 현장에서는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다. 시험만 나누면 당장 보면 된다. 그러면 일단 패스하세요, 이걸. 예, 스킵하십시오, 6번을. 예. 첫 번째, 재고장은 한 종류의 상품만 기입합니다. 상품의 종류가 다르다면 여러 개의 재고장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매입은 인수란에, 매출은 인도란에, 원가로 기입합니다. 재고장은 다 원가로 기입해요. 인수, 인도, 차변, 대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잔액란이 있어요. 예, 잔액란. 다 원가로 기입합니다. 잔액란에 단가가 다르고, 입고 순소, 잔액란은 단가가 다르면 입고 순으로 잔액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날은 100원 주고 사왔는데 두 번째 날은 110원에 사왔다 그러면 100원짜리도 있고 110원짜리도 있는 것이므로 그 순서대로 잔액에다가 표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400원에 사온 물건이 있고 410원에 사온 물건이 있다 그러면 400원에 사왔을 때는 400원 한 번만 쓰면 되지만 그 뒤에 계속 410원짜리도 사왔다 그러면 400원짜리 써주고 410원짜리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환입, 환출 애누리는 붉은색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 환출은 매입 쪽에서 발생된 반품이므로 인수란에 이 부분에 매입란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은 인도란에 있습니다. 환입은 또 환입과 환출, 환출은 사온 물건, 판 물건을 다시 반품하거나 다시 반품 받는 것이므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수량의 변화가 있어요. 수량의 변화가 생기면 재고장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애누리. 혹시 사온 물건의 불량으로 애누리를 받았다. 그러면 사온 물건의 애누리 받았다. 그런다면 인수란에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판 물건에 대해서 애누리하고 할인 이렇게 받거나 그러면 그리고 또 운임이 발생됐을 때는요, 판 물건에 대해서 애누리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것이므로 재고장에 쓰지 않고요, 매출장에서 기입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재고장에 쓰려고 하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운임은 운반비이므로 판관비 장부에다 써야 되므로 재고장에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았는데 다시 반품돼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수량의 변화가 생기니까 재고장에 써야 되는데, 그 반품돼서 들어온 게 단가가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가장 맨 나중에 매출한 단가로 환입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상품 재고장을 선입선출법으로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죠?
올 1일 전기요일 200개 4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수란에 쓰고 잔액란에 기재합니다. 5월 4일 상품 400개 개당 400원짜리 16만원어치 운임 4천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왔다. 매입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매입하는 자산에다 처리돼야 되므로 상품으로 회계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상품 재고장에다 써야 돼요. 근데 판매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판관비 처리되니까 비용장부에다 쓰는 거예요. 이게 상품장부에다 쓰는 게 아니고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상품장부에서 가는 것이므로 재고장에 기입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금액을 4천원까지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6만 4천원 되니까 단가를 조정해서 단가가 상품만 말하면 400원이지만 운임을 포함시키면 410원이 됩니다. 단가가 달라지므로 첫 번째 거 전기 이월된 거하고 5월 4일자 매입분을 합쳐서 단가가 다름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사원 물건의 불량으로 인해서 혹시 애누리를 받았다 그러면 6일자로 애누리 받았죠? 4일에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애누리 받았다 그러면 그 애누리 받은 만큼을 매입한 잔액에서 뺍니다. 그리고 단가를 조정하죠. 8,000원 애누리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그 8,000원 부분을 16만 4,000원에서 빼서 15만 6,000원으로 고치고 단가를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판 거는요. 판 거는 전체 매출액은 500원에 파는 거죠. 400개 곱하기 500원에 이거는 매출장에다 쓰고 400개는 나갔으니까 원가를 쓰는 것이므로 재고장에다는 400개 원가 얼마짜리 나갔는지를 기입을 해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이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중에서 먼저 사온 400원짜리 200개가 나가고 그 다음에 390원짜리 4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시 200개가 나가야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기재합니다. 상품 재고장은 남아있는 물건의 재고하고 팔려나간 물건의 원가를 기입하는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500원에 판 매출액은 어디다 적습니까? 매출장이다 적어요. 재고장이 적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3일은 판 물건에 이상이 있어서 애누리해줬다는 건데 이건 매출장에서 매출액에서 빼는 것이므로 매출액을 적는 장부가 매출장이거든요. 여기다 기입하지 않아요. 기입 안 했죠. 그거 13일장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한 상품에 파손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품했다라고 그러면 매입했을 때 인수란이 적었으므로 거기에 따른 반품은 인수란이 적고요. 그 다음에 판매한 물건이 환입돼서 들어왔다 그런 거는 판매함이 인도란이 적으므로 환입돼서 들어오면 또 인도란이 적습니다. 근데 환입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물건에 단가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거에서 그 환입된 그 금액을 차감을 해요. 이 부분. 예.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해당이 되진 않겠네요. 예. 예. 하나밖에 없어서 단가가 420원짜리.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마감하는 방법을 좀 보면 한 달치 거래가 끝나면 마감을 하는데 인수가 인도보다 클 경우 즉 매입이 판매한 것보다 많을 경우 잔액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되면 잔액란에 이렇게 남게 돼요. 그 남아있는 잔액을 인도란 맨 마지막에다 쓰고요. 차올 이올이라고 쓰게 됩니다. 이걸 써주게 되면 이만큼이 인수란에서 큰 금액이니까 인도란에다 쓰면은 차대가 맞게 돼요. 그래서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앞에 감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감모가 발생했을 때 손실 처리하는 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네, 감모를 계산하는 방법은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빼서요. 물건의 원가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방법은 그게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감모다라고 그랬을 때 즉 사람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발생되는 감모다 그러면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된 거다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 계정 과목이 영업의 비용에 속해요. 자, 이렇게 감모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이론 하나 더 알기 보겠습니다. 이론 하나 더 알기는요.
상품 메인 매출과 관련해서 거래처 원장을 쓰는 그 방법의 그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추가로 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으나, 내용을 간단하게 좀알 필요는 있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사거나 상품을 외상으로 팔 때, 우리가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상품 이렇게 적거든요. 이게 상품법이면 매출 매입 적어요. 그리고 상대 계정에다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을 쓰지 않고 거래처명을 쓰는 방법을 인명 계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각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의 잔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근데 거래처 수가 많으면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처 수가 많아지면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보조 원장,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에 각각에 해당되는 거래처별로 그 금액을 써가는 방법을 통제 계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파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많이 해서 혹시 모르실까 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회계처리까지. 세무회계 프로그램,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 사용해야 되니까 반품, 애누리, 할인 시에는 이 계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매 시 회계처리에서는 그 3분법에 있는 그 매입, 이게 바로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그 상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서 매출원가를 산출한다는 것. 그 다음에 수량 파악 방법 3개하고 단가 파악 방법 5개.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